돌아와. 아. 이렇게 들어가는 우주와 도입부가. 돌아와. 고니짬은 항상 쿄키쿠 우타와 세카이노 오아리 밴드의 RPG입니다. 제가 세카이노 오아리 드래곤 나이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RPG도 제가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저작권이 있어서 그 뮤비로는 안 되고 가사만 있는 거는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고마우신 분이 이제 짱구 오프닝이잖아요. RPG가 극장판. 근데 고맙게도 짱구에 맞게 그 가사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짱구랑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 신노스케. 저도 진짜 짱구를 보면서 자랐고 진짜 짱구 안 보면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? 그 정도로 유명한. 아 너무 나 진짜 엄청 많이 봤어 신노스케. 아 좋다. 반주가 되게 신기하다. 아, 이 배경이 그려진다. 너무 좋다.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. 빨리 와.
저는 그 세카이노 오아리 밴드의 이야기를 알거든요. 어떻게 밴드가 결성됐고 그 밴드의 보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이제 저는 들어 그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와 그리고 이렇게 세카이노 오아리 밴드로 활동하다가 이 RPG라는 노래로 이렇게 확 뜨지 않았나요? 보컬분이 진짜 힘들게 막 정신병원도 갔고 집단 린치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부르니까 더 와닿는 느낌이기도 하네요. 아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. 계급이 맨날 똑같았잖아요 직장에서. 근데 승진해 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. 말했다 아 여기 이 가사가 너무 좋아. 아니 이거 신노스케가 진짜 유치해 보여도 이게 어른은 울린다니까 진짜로. 아, 여기 가사 너무 좋고 아아 아. 이렇게 들어가는 우주와 도입부가 아 또 다른 눈물이 나는 것 같아. 진짜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신노스케 가족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웃들한테. 아 가사 너무 울지 말고 임마. 야, 진짜 세카이노 오아리 진짜 밴드 이 서사까지 너무 수사까지 좋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그 밴드에서 이 악기 쓰시는 여자분 있잖아요. 그 여성분도 학교 다녔을 때 이지매를 당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여서 더 감명이 깊네요. 소라와 아 웃음이 왔다.